5명 증원을 요청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짧게. 예. 일단 횡령 대상이 기존에 우리가 수행하는 횡령 대상 9만 건보다도 9만 4천 건이거든요. 횡대상 숫자가 외형적인 숫자상으로도 이미 많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수, 쉽게 말하면 3일 이내의 요양은 우리 산재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산재로 인정이 되게 되는 순간부터는 3일 이내가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산재가 일반적인 의료보험보다는 치료기간이 길거든요. 그러면 산재가 유리하게 되면 3일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건수가 55%인데 7만 5천 건입니다. 그럼 7만 5천 건 중에서 50%만 유입된다 하더라도 행위 대상이 13만 5천 건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 9만 건에서 13만 5천 건이 된다는 말은 양쪽으로도 이미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질적인 문제인데 이 산재는 출퇴근재해는 작업장 밖에서 또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재해이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된 재해를 사업주가 업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사업주는 날인을 안 해준단 말이죠. 공단에서 저기 판단해서 심사하라고 이렇게 요구 들어오는데 그럼 저희 근로부공단은 사업주가 날인 안 되면은 일일이 끈끈별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조사를 할 때 뭘 조사해야 되냐?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를 1차적으로 조사해야 되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에 벗어난지 안 벗어난지 일일이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둘째는 통상적인 경로를 하더라도 본인이 또 사적 행위를 했을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출퇴근 길을 가다가 누구 친구가 약속이 있어갖고 중간에 뭐 커피 마시러 갔다든지 아니면 마트에 물건을 갔다든지 아파서 대머리 갔다든지 여러 가지 사적 행위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출퇴근 지연은 75%가 자동차 사고거든요. 자동차 사고는 가해자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제3자 가해자의 행위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저희들은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구상의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건에 한 건의 처리가 일반적인 우리 산재 처리할 때 의학적인 의사한테 자문받아 처리하는 거라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한 달이 걸지 두 달이 걸지 모르는데 만약에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면 산재보험의 핵심은 신속성과 공정성인데 일단은 신속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계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처리가 안 되면 경청의 압박을 받습니다. 왜 산재 생계를 남발하느냐, 노동계가 왜 조사가 부실했느냐. 또 하나는 허위 부정 청구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허위 부정 청구가 언론에 계속 나가게 되면 공단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전부 다 기재부에서 말하는 공급 평가 지표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는 실적을 올리려고 계속 실적 목표를 바닥에 측정할 건데 노동조합은 사람 안 주고 실적 올리면 노사간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노사간의 갈등이 표출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저희들은 수행이 어렵고 이거는 용역 결과나 전문가의 의견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1305명에서 양적, 질적 두 개 다 딱 평창했기 때문에 인력이 저희들은 곱하기 적어도 2500명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405명도 최소한의 요건데 이것도 많다고 기재부가 자꾸 깎아내린다면 저는 깎아내리는 그 근거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공부문이 저를 창출하고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사회 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강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력이 확충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는 역행한다고 보는데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1405명은 그대로 다 달라. 정말로 많다고 판단되면 직접 나와서 근로복종단이 어떻게 업무 수행하는지 저는 직접 기재부가 봐가지고 만약 거기에 있으면 다음 인력을 깎아버리든지 뭐 그런 방법도 저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인원이 얼마인가요? 지금 저희들 1370명이 수용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그 이제 재해가 있나 없나 이거 그렇죠. 이제, 예. 이제 조사하고 재활 예.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인가요? 하루에 지금 8시간 나왔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8시간 근무 이외에 더 오바타임이 나는? 야근도 비일비재할 분들은 지금 저희들 조사 업무는 기피 업무가 돼갖고 전부 다 지금 안 하려고 했고 작년에는 너무 힘드니까 자살 충격을 느낀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한번 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회사도 자금으로 강구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근본적인 거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리고 인센티브, 인사 가점 이런 부분을 유인책도 쓰지만 그래도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1370명도 현재 우리 업무가 힘들다는 건데 양적 질적으로 더 증가되는 이 업무를 상식적으로 저는 판단하더라도 2,405명이 어떻게 해서 맞느냐는 거지. 이제 힘든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정도나 힘든 거예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총기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부천에 예직원이 총을 맞는 사건이 근무시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민인이 와가지고 예직원이 총을 쏜 적이 있고 또 과거에는 도끼들과 도끼로 또 직원이랑 힘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신나 증거당했고 신나로 공간에 증거당한 적이 있고 그 외에 뭐 폭언,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근로자 한 명이 그 근로자들은 자기의 목숨과 관계된 산재가 왜냐면 치료를 잘 받아갖고 직장에 복귀해갖고 다시 일을 해갖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그 재해가 심각하고 이러면은 직장에서도 안 받아줄 뿐더러 본인들은 가족들의 생계가 끊기니까 산재에 거의 목숨을 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인들을 제대로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행정을 서비스를 잘한다 하더라도 불신이 나게 되면은 결국은 성공을 안 하겠죠. 이게 산재냐 아니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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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예. 그건 자기들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 공정히 판단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공정하게 조사가 안 됐다고 조사의 허점을 가지고서 자꾸 요구하게 되고 또 농무사라든지 산재단체라든지 농조합이라든지 대개 노조는 또 특히 이런 데 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근로자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끝편별로 조사할 때마다 저희들은 시비거리가 자꾸 될 수밖에 없고 또 업무수행 과정상에서 폭력이 노출되고 있죠. 그럼 이런 부분을 인력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항상 이 공정성 문제, 신속성 문제에서 또 서비스 기능이 또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근데 정부는 뭐냐면은 계속 공고평가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외부 공익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넣으면서 자꾸 조사를 갖다가 엄격하게 하라, 조사 기능을 강화하라. 조사 기능을 강화하면 좋다. 서비스 질을 또 강화시키면 좋은데 그게 전부 다 업무적인 가중이 되냐는 거죠. 사람을 안 주면서 자꾸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강화 쪽으로만 가니까 그럼 조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공공성 강화시키고 나가면서 인력을 안 주면 공단 직원은 그냥 지양이 되는 거죠. 이게 9년 동안 반복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